절기상 백로인 오늘 가을을 재촉하는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내일 아침까지 곳곳에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권에서 차차 벗어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전주 21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부안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 장수 18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 26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순창 28도, 남원 2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가능성이 있어 해안가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이 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아침, 저녁과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